안녕하세요. 라이더 형제 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. 삼학동 브레이입니다. 자, 오늘 오랜만에 바이크를 타려고 지금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군산 시외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. 어제도 날씨가 좀 괜찮았는데 오늘도 날씨가 화창합니다.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비 소식이 또 있더라고요. 정말 징그럽게 이번에 장마가 길죠. 우리나라 장마비 이제 50일에서 60일 가까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이제 거의 아열대 기후를 점점 닮아가는 것 같아요. 우리나라 날씨도. 자, 여름의 끝자락에서 갑자기 냉면이 먹고 싶어졌어요. 그래가지고 냉면집을 여러 군데를 생각을 해봤는데 군산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. 군산의 유명한 뽀땡땡 냉면이라고 있는데 자, 뭐랄까 이건 뭐 개인 취향 같아요. 개인 취향 같은데 거기가 처음 생겼을 때 그 맛과 지금 맛이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. 지금 맛은 뭔가 조금 순해졌달까? 그냥 느낌으로 따지면은 약간 순해진 듯한. 그래서 냉면을 먹을 때 제가 제조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. 막 식초, 겨자, 간장, 그 다음에 냉면, 무, 김치도 막 넣고 간도 맞추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조금 귀찮더라고요. 귀찮고 음식이라는 게 어느 정도 이게 딱 어느 정도 돼서 나와야 살짝 거기에 이렇게 뭐를 추가해서 먹는 정도가 딱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익산에 아빠 냉면이라는 집이 있어요. 굉장히 오래된 집입니다. 한 내가 알기로 94-95년도에 오픈한 걸로 알고 있어요. 거기가 익산 분들에게는 꽤 유명한 곳인데 그곳 냉면 맛이 딱 마치 뽀땡땡 냉면, 뽀땡땡 군산의 뽀땡땡 냉면 초창기의 맛이다. 굉장히 조금 제 취향 자극적이고 깨가루 막 뿌려져 있고 이런 냉면 있잖아요. 그런 냉면에 가깝습니다. 그리고 굉장히 맛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그곳으로 냉면을 먹으러 가볼까 합니다. 군산에서 익산으로 갈 때 뭐 직진도로로 그냥 쭉 달려버리게 되면 생각보다 금방 갑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약간 외곽 쪽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조금 아름답게 한번 가보고 싶어서 지금 시간도 아직 11시가 안 됐어요. 그 집이 제가 알기로 10시 반에 오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오픈은 할 필요는 없으니까 조금 더 바이크 타기 좋은 날씨답게 이렇게 외곽으로 돌고 산길, 시골길을 돌다가 그렇게 익산으로 진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. 금요일 날 그 할리 데이비슨 대전점을 다녀왔는데 이게 이제 8000 점검을 받고 왔습니다. 키로수는 제가 11000키로 그 정도에 받은 것 같아요. 점검을 받을 때 조금 부탁드렸던 게 뭐였냐면은 이게 프라이머리 체인 쪽에서 소음이 너무 심하게 짤짤거리는 소리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 체인 텐션을 조금 부탁드렸어요. 조정을.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.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이 스포스터 계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에볼루션 엔진이잖아요. 이 에볼루션 엔진은 요즘 나오는 그 미러키 엔진과 달리 이 프라이머리 체인 텐션을 자동으로 조절하지 않습니다. 요즘 나오는 미러키 엔진들은 자동으로 텐션을 조정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 텐션을 적정 팽창값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에볼루션 엔진은 말 그대로 이 프라이머를 열어서 그 적정 수치대로 그 적정값을 텐션을 조정해서 조여줘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체인의 텐션이 떨어지면서 짤짤짤짤거리는 소리가 굉장히 심해집니다. 그게 마치 꼭 그 에볼루션 엔진의 뭐 고유의 소리처럼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맞습니다. 그 스포스터 엔진은 좀 시끄러운 거는 당연해요. 그치만 내게 좀 과도하게 좀 많이 나는 것 같다 그 소음이, 그거를 쉽게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은 아이들링 시, 그러니까 이제 정차 시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죠. 아이들링 시 클러치 레버를 꽉 잡았다가 한번 소리를 들어보세요. 클러치 레버를 꾹 쥐고 소리를 들으면 그 소음이 싹 없어진다. 그리고 다시 클러치를 딱 놨을 때 다시 짤짤짤짤 소리가 또 난다. 그러면은 100% 그거는 이 프라이머리 쪽에 그 텐션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. 체인 조정을. 그렇게 해서 저도 지금 조정을 이번에 받고 오일도 싹 갈고 그렇게 하고 왔잖아요. 지금 달리는데
이 바이크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. 막 새 차 같아, 새 차. 너무 좋았어요, 지금 이 느낌이. 그리고 아이들링 할 때 오늘 아침에 시동을 딱 거는데 너무 조용해, 너무 조용해. 와, 이게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 차이가 나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그 점검 들어갔을 때 부탁을 해서 꼭 거그를 한번 만져보시길 그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. 이게 프라이머리 체인을 이렇게 텐션을 조정하고 좋은 점이 주행 이렇게 할 때 그 프라이머리 쪽에서 그 짤짤거리는 소리 때문에 제게 순정 머플러잖아요. 배기음이 거의 들리질 않아요. 막 짜자자자 막 아래쪽에서 짜라라라 가는 소리가 너무 크니까. 근데 지금 짤짤거리는 소리가 안 나니까 와, 달리는데 배기음이 다 들려요. 그 두두두두 하는 배기음이 너무 좋은데요, 이거 진짜. 여러분들도 꼭 그 할리데이비슨 들어가시면은 꼭 부탁을 하셔가지고 그 체인 텐션을 꼭 조정하시기 바랍니다. 아우, 이 길 좋아. 일명 터널길. 아우, 진짜 시원하다. 제가 이름을 붙였죠, 터널길. 이게 진짜 가을 되면 낙엽 싹 떨어지면서 그 예술이죠, 예술이요. 여기도 곳곳이 약간 토사가 흘러내려온 흔적이 있네요, 이번에 비가 왔을 때. 아우, 좋아 좋아. 길 베리굿이야. 아, 좋아 좋아 좋아. 아우, 예술. 터널. 굉장히 긴 구간이죠, 이렇게 터널길이. 야, 여기 익산시청 오랜만에 오네. 이쪽 동네 온 거는 지금 거의 한 5, 6년 만에 온 것 같아요. 어릴 때는 이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여기는 매일 지나다니던 곳인데 군산으로 이제 이사를 가고 올 일이 없죠, 이 동네로는. 제가 오늘 가려고 하는 냉면집이 아빠 냉면이, 그 익산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. 동부시장 오거리라고 하면은 익산 분들은 다 아시죠. 특별한 그거 없이도 동부시장 오거리에 있다 하면 다 압니다. 시청에서 동단 방향으로 조금만 가면은 그게 동부시장 오거리이기 때문에 거의 다 왔습니다. 여기가 동부시장 오거리입니다. 동부시장 오거리에서 영등동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영등동. 여기서 이렇게 좌회전. 다 왔는데 오토바이를 어디다 놓냐. 아, 여기 받칠 데 있다. 있다, 있다. 여기 냉면집도 배달을 하니까 이렇게 배달 오토바이들이 있구나. 야. 자, 딱 한 칸 있다.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적당히 탄력 있는 면발이 사정없이 입술로 미끄러져 들어간다. 좋았어. 본격적으로 먹어볼까?
있어요. 짭짤하고 감칠맛 나는 게 육수가 정말 일품이다. 물냉면의 꽃은 역시 육수 드링킹이 아닐까. 아삭아삭 시원함이 뼛속까지 전해온다. 아니, 배갈통까지 전해온다. 자, 이제 양념이 한껏 배어들어간 비빔냉면을 조져보자. 숙성된 고춧가루 양념이 감칠맛과 함께 폭발한다. 가열차게 한 끼 잘 먹었수다. 자, 이제 군산 쪽으로 가보겠습니다. 자, 먹는 거는 2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. 완전히 진짜 허겁지겁 먹었어. 한 끼도 안 먹어. 배가 고파가지고 굉장히 빨리 먹은 것 같아요. 군산 산지가 지금 한 그래도 꽤 됐구나. 벌써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. 이제는 낯설어 익산이. 오히려 가는 길은 이렇게 돌아가지 않고 바로 군산으로 직선으로 갈 수 있는 도로로 해서 그냥 복귀하겠습니다. 가게 가서 또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뺑뺑 도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. 산에서 군산까지 다이렉트로 그냥 한 번에 신호 없이 그냥 쭉 달릴 수 있는 도로입니다. 물론 여기 초입 앞에는 신호가 있는데 그 신호만 지나면 이제 쭉 달리는 길이에요. 꼭 마치 전용도로처럼 생겼지만 전용도로는 아닙니다. 앞에 보이는 신호를 지나면 이제 군산까지 신호가 없어요. 익산에서 군산을 가는 가장 빠른 길이죠. 길이. 자, 군산에 가왔습니다. 꽤 이렇게 깊게 들어가죠. 저야 이제 많이 탔기 때문에 길을 아니까 이제 그냥. 자. 맛있게 먹고 저희 가게로 이제 도착했습니다. 자, 이제 저는 가게에서 또 안녕하세요. 옆에 희망열쇠 사장님인데 진짜 대한민국 자동차 키 복원 제작은 진짜 아마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시는 분일 겁니다. 저분이 지금 설거지도 안 하고 토요일 날 그냥 끝나고 들어가서 쉬었기 때문에 이제 싹 걷어서 설거지 한번 이제 기계로 돌리고
육수 작업도 하고 네, 그렇게 또 오후 시간을 여유 있게 가게에서 보내겠습니다. 그래도 빨리 갔다 와가지고 12시 반이 안 됐어요 지금. 내일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비 소식이 있던데 피해 없으시도록 잘 만전에 대비를 하시고 그 비가 지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또 건강, 환절기 건강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저는 그러면 영상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삼학동 호랭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